저는 얘 아니면 진짜 안 돼요, 일을. 나도 속으로, 야, 씨, 이거 내가 또 연금이 잘못됐나 보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그래서 준비한 질문은요, 이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. 아, 내가 제일 슬퍼하는 것 중 하나네. 그렇죠. 실제로 이혼에 관한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죠? 그렇죠. 요즘은 네. 그게 네.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좀 흉? 맞아요. 좀 야 니네 엄마 아빠 없다며? 이가 됐는데 맞아요. 지금은 그냥 뭐 인식들 자체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. 맞습니다. 살면 사고 말면 말고. 네. 근데 그런 이혼이라는 그런 큰 이벤트 안에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가 들어가잖아요. 뭐 합의하에 이혼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내려주신 공수에 그래 우리가 이게 길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 되지만 위자료, 재산 분할, 그쵸. 양육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산이 중리 이런 게 많이 껴져 있거든요. 그렇죠. 현실인 거니까. 맞아요.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혼을 혹시 구술 통해서 해결이 잘 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나요?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케이스마다?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약간 저는 젊어서 그런지 네. 현실적인 걸 추구하거든요. 안 되는 거 어떻게 억지로 된다고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신령님도 사람 봐가며 도와주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 와이프한테 못될 짓을 많이 했어. 바람도 피고 막 폭력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어. 어저껜가 그저께 오는 어떤 손님도 남편이 그 노름이라고 그래야 되죠? 네, 핸드폰으로 네. 그거를 해갖고 두 달 만에 1억 2천인가 날려먹었대. 아, 진짜로 두 달 만에요? 어, 우와. 리얼로.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. 그 고지서 보고 한 거예요, 그거를. 네, 네. 그럼 뭐 어떻게 살아? 저는 이제 굿을 다녀보니까 네. 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. 저번 달에 굿한애인데 나이가 젊어. 서른 살인데 얘가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헤어졌어요. 근데 내가 그래서 너 얘 말고 딴 애 있지? 그랬더니 눈안 안 바뀌고 아니요 전 얘 아니면 안 돼요 이래 나한테 그랬고 아니 내가 너 신령님이 봤을 때는 딴 놈이 또 누가 있단다 에이. 너 누가 따라드는 이가 있대 그랬더니 저는 얘 아니면 진짜 안 돼요 이래 나도 속으로 야 씨 이거 내가 또 연금이 잘못됐나 보다 야 이거 난 씨 쿠도 오늘 개판 쳤다 나 이제 속으로 그랬어 에이.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 네. 그런데 3일 치승하던 날 당주한테 그러더래 선생님 사실은요 엊그저께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러더래 아이고 그랬고 당주가 욕을 했대 너 그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네. 근데 너 왜 그땐 없다고 그랬냐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떤 한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했다면 아무리 신령님도 다 그걸 도와줄 순 없어요 그렇죠 성과를 보기 힘들죠 응 네.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정말이나 지금 내가 살면서 미운 사람들 찔러 죽여갖고서는 굿해버리게 나 죄 안 받게 해주세요 하고 맞아요 구세중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분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다만 굿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 가지 힘든 게 있다면 신령님이나 조상님의 덕으로 그 열 개 중에 내가 한 다섯 개, 네 개만 힘든 거야 나머지는 신령님이 그거 비껴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 내가 온전히 나쁜 짓 해놓고서는 우리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다 잘 되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혼을 소송을 구술한다고 잘 될까요? 그거는 난 솔직히 힘들다고 봐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억울해 네. 나한테 온 상담자가 선생님 나 남편이랑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진짜 얘가 너무 안타까워 근데 상대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빈털터리로 다가 이래버려 네. 그거는 신령님한테 도와달라 할 수 있지 신령님 이 여자가 어쨌든 억울한 누명이고 사람들한테 입서럽고 귀서럽게 도와주시고 억울한 관제없게 도와달라고 네. 신령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축원을 하는 거지 굿은 덕담이에요 얘 어른들 말엔 굿은 덕담이라 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좋은 걸 잘 되게 해준다 난 그거 솔직히 못해 난 그래서 쫓아낸 손님들 많아 뭐 시아버지 죽게 해달라 막 그런 거 진짜로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아니 재산 받으려고 아이고 나 진짜로 나가 그런 적 많아 아줌마 나가 돈 1억을 갖고 와도 나 아줌마 못해 나가 이랬어 그런 사람들 많아 선생님 멋있네요 내가 전편에도 말했지만
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. 지금도 이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백이 없고 돈이 없고 서류 정리가 안 돼서 맞아. 나는 억울한데 상대편 전남편이라고 해야겠죠. 혹은 저 와이프가 되겠고 뭐 백도 있고 돈도 있고 서류 정리도 잘 돼 있고 본인의 이 와리가리 타면서 요리조리 피해갈 구멍 다 만들어놨어. 그럴 경우에 선생님께 전화를 좀 드려서 상담을 해도 되는 거죠. 그쵸.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잘 된다 100%라는 건 없어요. 인생에 다 잘 된다 다 도와줄게는 솔직히 힘들어.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. 병들어서 아파도 안 되는 거고 나쁜 일도 생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다만 이 사람의 그 해운 네. 그 해의 운과 아, 이 사람이 신령님이나 조상님이 좀 역성을 들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은 사람들 아니면 그 집안에 빌던 내력이 있거나 네. 아니면 정말로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. 우리 일이라는 건 예. 100% 장담은 못해. 100%는 없어.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야.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해봤는데 본인은 가능성이 있다 네. 그러면 신령님이 도와주면 조금 낫겠다 이런 사람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힘든 사람은 난 그거 안 된다고. 그러면 그냥 카운슬링 정도로만 해주시고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구슬에서 덕을 보겠다 싶으면 해야지. 무조건 다 할 순 없어. 그렇죠. 할 사람은 해야죠. 할 사람은. 어차피 선택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맞아. 되는 거고.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. 맞아요. 이 힘듦의 이 크기 정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는 상담을 통해서 그럼요.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냥 잘들 사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갈라서는 거거든요. 조금 자식들도 생각하고 맞아요.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. 좀 아무쪼록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